저녁 잘 보내세요. 세계 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지방세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축을 쓰는 법, 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오늘도 김 선생님 모셔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모실 때 이제 축을 쓰고 읽으시는데, 저희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축을 읽게 해서 이 친구도 고등학교 때부터 축을 읽게 해서 그냥 뜻도 모르고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아주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나 이렇게 다시 한번 감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축에 담긴 의미와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왜 글자는 이쪽 글자는 위로 쓰고 또 이 글자는 아래로 쓰고 이 글자는 왜 이렇게 크게 씁니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참 효에 대한 교육이 아닌가. 제사 지내는 모습만 봐도 효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축에 담긴 의미를 알고 나면 더욱 조상을 추모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이제 마련하게 됐어. 그 축이라는 게 뭐냐? 축이라는 게 뭐냐? 사사여사생이란 말이죠. 사사여사생. 사자 섬길 사자. 그러니까 사사 돌아가신 분 섬기기를 여 어머처럼 한다. 사생 살아계신 분처럼 섬긴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그러면 살아계신 것처럼 모시는 거예요. 제사 날이 돼서 지금 제사를 모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는 걸 이제 살아계신 어른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구할 때 고한다는 거예요. 네. 고한다. 우선 이제 유세자네 시작하는 거죠. 유 이거 유야. 유는 오히려 유자인데 아무 의미가 없이 튜닝하는 거. 기타 칠 때 땡땡땡땡 시시 그래서 현악기를 할 때 그 이제 악단 할 때 이렇게 그 오보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맞추잖아요. 음을 맞추는 거. 그래 자기 음을 맞추는 거. 유 그래야지. 요 그래 버리면 너무 높으니까 높이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너무 낮죠. 요 그러면 이게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소리를 이렇게 그 조절하는 거예요. 튜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유세차 그래야 음을 맞출 수가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세차라고 하는 것은 해의 순서, 새의 차례. 지금 때는 바야흐로란 뜻. 때는 바야흐로 세월이 흘러 경자년.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니까 음력 간지로서 경자년 7월. 갑자 사기라고 하는 것은 초하루 삭자. 초하루는 사기고 보름은 망이야. 상망 그래. 정망.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초하루 날하고 보름 날 이렇게 식사를 올리고 곡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초하루 날. 그러니까 경자년 7월 초하루 날에 간지를 써. 간지를 쓰고 5일째 되는 날, 7월 5일, 그날 이제 달력을 보면 밑에 간지가, 음력 간지가 나와 있어서 7월 5일에 제일 중요한 게 효자갑동이, 효자갑동. 나는 옛날에 아버님이 축을 읽으실 때 할아버지 영전에서 효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쑥스럽더라고. 어떻게 본인을 효자라고 하시지? 라고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효라고 하는 것은 맞이란 뜻이야. 맞이. 맞아들을 효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맞아들인 경우에 효자라고 써. 근데 이제 큰아들이 무슨 그 자리를 비우거나 타지에 나가서 제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냥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손주가 손자다. 손자가 이제 네가 이제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게 되면 효손 장손이니까 네. 효손 형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게 해서 효라고 하는 것은 효도 효자가 아니고 맞이 효자라는 맞이효 아주 중요해. 그다음에 감 감이 제가 그러니까 이 날을 맞이하여 장손인 제가 감히 감히 감자. 이건 이제 밝을 소자라고 이때거든요. 밝게 고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신다 알았듯이 감히 모셔서 감히 하늘에 계시는 그 어르신을 모신다란 뜻이에요. 이게 밝을 소자 이 글자만 직역을 해가지고 밝게 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아니고 감히 모셔서
고합니다. 우라는 거 어디 어디에게란 뜻이 애에게 투라는 뜻. 투. 네. 투 페어런스. 부모님에게 고합니다. 그 어떤 분이냐? 현고 학생 부군 지방선대로 네.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과 돌아가신 어머니. 그 아버지 제사라고 하더라도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제사라고 하더라도 아버님을 모셔야 늘 함께 다니시니까 늘 같이 모시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아버님 제사라고 해서 어머님 빼거나 어머님 제사라고 해서 아버지를 빼는 게 아니라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거예요. 항상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왜 순서가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왜냐하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서 위상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맨 먼저 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을 쓸 때는 왼쪽도 오른쪽을 쓰는 거. 아, 좋은 질문이야.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축을 쓸 때는 이쪽에서 쓰는 거고 지방을 쓸 때는 왼쪽부터 쓰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 그건 그 예서에도 안 나온 얘기인데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쓰기 때문에 아버님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전고 학생 부군 아버님 현비 유인 전주희 씨 어머님 그리고 세서라고 하는 것은 세월의 순서 해세자 차례서자 세월의 순서가 옮기고 바뀌어서 네. 그 세월의 순서가 옮기고 바뀌어서 세월이 어느덧 흘러서 우리 제사 지낼 때는 현고를 안 쓰고 휘일부리로 간단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이제 합제를 하는 경우에. 합제를 하는 경우에 이제 빼는 경우가 이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모시려면 아버님 제사 날이면 현고라고 쓰고 어머님 제사 날이면 현비 이렇게 써야 돼요. 합제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현고 네. 현비를 밝히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 고합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님 제사 날이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휘일이라고 하는 말은 피할 휘자 휘 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아버님 함자 살아계실 때는 함자라고 해요. 돌아가신 휘자라고 분의 하죠. 휘자 오케이 휘자라고 그래. 돌아가신 분의 성함을 물어보면서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지? 그건 예 아니에요. 돌아가신 아버님의 선고께서 휘자가 어떻게 되시지? 이렇게 휘라고 표현해. 그 휘라고 휘일이라고 하는 말은 제산 날의 다른 뜻이야. 기일이란 뜻도 있고 휴일이란 뜻도 있고 제일이란 뜻이야. 제산날 제산날 다시 보자. 회복할 복자가 아니고 다시 보자. 다시 네. 돌아가신 날이 다시 임하니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신 날이 돌아오니 네. 추원감시라 추원감시 그때 그 시절 추모하니 그때 그 살아계실 때 모습을 그 추모하니 그 마음이 호천망극이다. 이 호천망극은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경. 부에 생하시고 모에 구가시니 애 부모여 생하그로셨다. 욕보 시문이나 호천망극이로다. 부모,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나를 키워 애쓰시느라고 눈물 겹도록 애쓰셨습니다. 그 깊은 은을 부모님의 은공을 갚으려고 하는데 하늘처럼 넓고 끝이 없습니다. 하늘처럼 하늘은 끝이 없잖아. 그래서 부모님의 그 키워주신 은공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런 때 한 그 만극이란 말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는 거는 임금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극자 없을망자 만극이란 말은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말은 임금님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끝이 없어서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예전에 저한테 알려주시기로는 그렇지. 부모님 제사 지낼 때 그렇지, 쓰는 그렇지. 거하고 그렇지.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호천망극은 부모님에게 하는 뜻이고 할아버지인 경우는 불승영모라고 네.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부인 경우에는 불승영모라고 한다. 추원감시 불승영모. 이 호천망극은 부모님에게만 쓰는 용어고 또 이제 뭐 아랫사람인 경우에는 감도 빼고 또 소도 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은 건너뛴 네, 네. 경향이 있는데 양해하시고 자 삼가를 끊자. 네. 삼가 삼가 근이라는 말 뭐뭐으로란 뜻 삼가 이것으로란 뜻이에요. 이것으로 청작이라는 말은 원래 맑은 청자의 잔작자인데 여기서 술이란 뜻이에요. 네, 맑은, 술. 맑은 술과 여러 반찬. 진수성찬할 때 숫자예요. 진수성찬할 때 숫자가 반찬 숫자예요. 그래, 맑은 술과 참 정성스레 준비한 여러 반찬으로 삼가, 고개 숙여, 머리 숙여, 이렇게 음식을 펴는 걸 펼신 자예요.
제사 지낼 전자, 제사로 이렇게 바칠 헌, 헌상하오니, 이렇게 맑은 술과 여러 반찬을 이렇게 펼쳐서 그 영전에 바치오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향이라는 것은 여기 그 흠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드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작고하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이 드시는 것이라서 삼가 드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 향은 이렇게 크게 쓰는 거예요. 제사의 당사자, 할아버지나 부모님에 관계되는 거는 다 위쪽에 글씨를 써요. 그러니까 본인에 관계되는 거, 이거 본인이잖아. 제사 지낸 사람은 글씨도 작게 써야 돼. 글씨도 작게 쓰고 밑에 있잖아. 아주 그런 깊은 예절이 있다고, 이 짧은 문장 안에도. 그래서 네. 요 이렇게 길게 네. 세차 이렇게 들으니까 경자 7월 갑자삭 5일 병진 효자갑동 감소고 전고학생 부군 현비유인 전주의시 세서 저녁 현고 휠부림 주원감시 호천망극 근이 정작서수 공신천원 상향. 향은 길게 네. 향은 길게 해서 오셔서 반찬과 수리짐을 하셔 흠향. 이 흠향이라는 거는 그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드시는 걸 흠향이라고 그래요. 오셔서 흠향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잡수시는 거니까 제일 크게 써, 제일 크게 써. 그리고 이제 유는 그냥 아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글자를 낮춰서 쓰고, 이제 이 여기는 이제 단기나 석이나 이제 성인들의 연호를 쓰기 때문에 좀 올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돌아가신 부모님에 관계되는 현고나 현비, 이거는 한 단계 글자를 올린다. 이건 삼가니까, 이거 내가 삼가하는 거잖아요. 삼가 음식을 마련하는 사람은 내가 마련하기 때문에 한 단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방 쓰는 법에 이어서 오늘은 축 쓰는 법 그리고 축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문상 예절 혹은 뭐 제사 지낼 때 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예절 방위까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보고 뭐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